자, 제가 지금 가고 있는 식당이 옥돔 식당이라고 하는데, 원래 이제 옥돔을 팔려고 장사를 시작했다가 우연치 않게 가족들이 먹던 그 고마의 칼국수라는 걸 상품화해서 아주 대박을 낸 집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장사가 굉장히 잘 되는데, 그래서 오늘 고마의 칼국수 맛있게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식당 이름이 옥돔 식당인 이유는 이 지역이 옛날부터 이제 옥돔이 굉장히 잘 잡혔던 지역이에요. 밖에 지금 보이시나요? 지금 밖에가 좀 이상하죠? 좀 뭐 텅텅 비어있고 아무것도 없는 좌판 같은 것도 있고 한데, 여기가 위치가 재밌는 게 모슬포 오일장 바로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식당에서 조금만 나면 바로 앞에가 모슬포 항구예요. 그래서 이 오일장 바로 앞에 옥돔을 팔기 위해서 가게를 열었다가 그냥 우연치 않게 이거 만들었는데 대박이 난 거죠. 원래는 제주 사람들이 보말 칼국수 전통적으로 해 먹었던 음식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 밀가루 자체로 면을 만들어 먹은 역사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제주에서는 해방 이후에 이제 밀가루가 배급을 받으면서 그때부터 해먹기 시작한 건데, 특히 보말 칼국수는 해먹지 않았는데 보말 죽을 많이 써먹었거든요. 그래서 이 칼국수 만드는 방법이 보말 죽을 만드는 방법하고 굉장히 비슷합니다. 제주도의 전통적인 조리 방법을 이용해서 새로운 칼국수를 만들어낸 게 보말 칼국수인 거죠. 한 4~5년 전쯤부터인가 이 보말 칼국수를 하시기 시작했어요. 보말은 그 바닥고동의 일종인데, 까만색이 진하고 동글동글하게 생긴 먹보말이 있고, 그 다음에 수두리 보말이라고 원뿔 모양으로 생겼는데, 이제 이 보말이 왜 유독 그럼 제주도에만 많이 있느냐, 왜냐하면 그 생태계가 달라서 그래요. 제주도는 갯바위도 전부 현무암 갯바위거든요. 틈이 많고 크랙이 많이 가고 표면적이 넓고 거치니까 거기에 그 플랑크톤이라든가 이런 그 미세 식물 같은 것들이 활착해서 잘 자라고, 그걸 제일 처음 먹는 게 바로 폐류, 조개류들이거든요. 바위에 붙어서 그런 것들을 갉아먹으면서 사는 보말이 굉장히 많이 서식하는 데가 제주도인 거고, 최근에는 이게 음식이 많이 개발되면서 보말이 귀해졌다는 얘기입니다. 네. 색깔이 굉장히 짙푸른 그 녹색을 띠고 있죠. 폐류가 갖고 있는 그 내장에 들어있는 이 녹색 성분들이 간을 보호하는 성분입니다. 그래서 간을 보호하기 위해서 해장을 하거나 이럴 때 이걸 좀 드시면 좋다고 하죠. 이런 녹색 그 국물이 나오는 거는 보말의 내장을 터트려서 만드는 그 육수예요. 이렇게 끈적거리고 진한 육수로 나오는 게 보말을 많이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사장님하고 잠깐 말씀을 나눴는데, 이 집이 너무 유명해져가지고 당신 때문에 보말값이 막 올라가 버리니까 그걸 원망할 수도 없고, 제대로 만들어서 제값 받고 팔려니까 가격이 너무 올라 버리는 거죠. 그래서 나름대로 굉장히 멋있고 방법을 찾아낸 게, 보말 못지않게 사람들한테 건강에 이로운 단백질이 뭐냐면 전복이다. 그래서 이제는 보말과 전복을 반반 넣어서 보말 전복 칼국수를 개발하셨어요. 또 그래서 오히려 씹히는 맛은 보말 칼국수만 했을 때보다 오히려 훨씬 더 좋아요. 더 맛있어요. 야, 근데 재밌는 거는요, 콩나물 좀 과하게 주시죠. 왜 그러냐면 제주 사람들은 옛날부터 먹다 보면 푹 익잖아요. 익고 불고 그러면 씹히는 맛이 별로 없어요. 꼬득꼬득하게 씹히는 이 콩나물 몇 가닥을 같이 얹어서 이걸 같이 씹으라는 거예요. 이게 제주 사람들이 이 국수 먹는 방법이에요. 그 사장님이 이것도 국수니까 콩나물 같이 얹어서 먹으라고 주신 거. 찐 제주 토박이라는 얘기죠. 예. 보말이 작은 게 작은 게 더 씹혀요. 아, 이게 보말 맛이 진한 느낌을 줍니다.